주파수하고 이 토크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일정 토크로 가다가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은, 토크는 줄고, 출력이 일정한, 예, 그런 영역으로 간다. 그래서 육도전동계 이 토크와 주파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단상 유도전동기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자, 이 단상은 교본자계야, 교본자계. 그래서 이 교본자계를 회전자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동 방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동 방식은 반발형 반콘 자, 반발형 콘덴서 기동형 반콘 분 분상형, 그 다음에 세. 자, 이렇게 이제 네 개 정도를 알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토크가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반발형은 굉장히 토크가 크다. 세일링 코리형은 이제 가정용 선풍기 같은 데 정도 쓰는 그런 기동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교본자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자, 한번 자, 교본자계가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동기속도의 회전자계 동기속도로 도는 게 있고, 자, 여기로 이렇게 도는 게 N이고, 요 교본자계니까 얘랑 이제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교본 자계를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을 해보면 교본 자계가 되는데, 자, 먼저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바로 뭐냐, NS에서 N을 뺀 거지. NS에서 N을 뺀 게 S, NS. 자, 이런 식이 간단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n을 계산하면은 1-s의 ns 이게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자, ns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n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ns에 플러스 n이 되고, 요거는 ns의 n이 요식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s의 ns. 자, 이렇게 자,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식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ns ns ns.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이 마이너스 s에 ns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요 이거와 이거 자, 이런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교본자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1-S의 NS 속도,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러면은, 자, 그 반시계는 어떻게 되겠어? 반시계는 파이 2. 그거는 2-S 가로 닫고 NS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겠지. 그래서 2차 곤선 중에는 SF1, 그러니까 요거에 의한 주파수 SF1과 요거에 의한 주파수 마이너스 2SF1의 전류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류가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두 개의 전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하는 걸 한번 정리를. 자, 요 내용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거의 상대 속도 차는 요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이것이. 그래서 이 전류, 그러니까 요 성분의 전류와 요 성분의 전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모터가 돌지를 못하는 거야. 한 성분의 전류만 흘려야 되는데 이제 두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자, 여기를 S1을 0으로 보고 여기는 그러면은 어떤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이제 그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이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그런 도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돌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잘 이해를 해봐. 이해를 해보면은 S1이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S2도 1이지 여기가 이제 기동이 되는 이제 그런 토크가 되겠지. 기동이 되는 그래서 예, 요거에 의한 토크 요거에 의한 토크 이 두 개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합성한 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서 합성한 거를 그려보면은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 요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 토크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동을 하게 하려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옮겨줘야지만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가 더 크지? 이거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동 토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야. 조금 어려운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타워 안이 타워트보다 크게 해주면은 시계방향 토크가 생기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계속한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요성분 전류와 요성분의 전류가 똑같은 성분이 동시에 존재하면 돌 수가 없는 거야. 교본작에는. 그래서 이걸 돌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돼? 여기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를 벗어나게.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뭘까? 타워1, 타워2가 이렇게 된 거지. 더 큰 것이 여기가. 이게 이거보다 더 크면은 기동할 수 있어요. 기동 못하던 게 기동이 된다. 그래서 단상도 회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동 토크가 처음에는 제로지. 교본 자격이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0이니까 별도의 기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에 첫 번째 교본작이지? 교본작이 문 좀 열어줘 빨리. 또 문 잠근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기동 토크가 0이지?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별도의 기동 장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반, 콘, 분, 세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를 가려주고, 두 번째는, 비례추위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 비례추위는 어디서만 가능했어? 권선형에서만 가능했지. 그래서 이 비례추위가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 역률, 이 나쁘다. 삼상보다. 삼상 대비해서. 자, 효율이나 역률이 안 좋죠? 그런데 편리하니까 많이 쓰는 거야. 편리하니까 많이 쓴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편리. 그러니까, 사용은 편리해. 그냥, 그치? 그래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 요 정도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 정도. 그래서 비례추위 안 된다. 기동 토크 0이니까 기동 장치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동 장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물어보는 게 분상경인데. 자, 이 분상경을 한번 좀 볼까요?